나 결혼해. 어머, 너무 축하해. 결혼식 올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 5만 원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축의금이 좀 궁한가? 아니면은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신분에 따라서 개인이 희망하는 만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줬던 축의만큼 돌려받으려고 애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축하하고 싶고 마음으로 내는 것 같아서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없어요. 다 같이 15만 원씩 내서 이렇게 어떻게 100만 원을 딱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우정이 뭔가 좀 많이 깊었다, 제 생각에 깊었다 싶으면 그냥 5만 원 정도라도 보내고. 결혼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음식을 품앗이했던 우리의 결혼 문화. 80년대부터 예식장 문화가 널리 퍼지며 축의금을 내는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올해 2월 결혼한 신혼부부는 축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될 게 더 빚 같은 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간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할 텐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해줬던 만큼 저도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가족 사진도 찍고 나서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 찍을 때 그때까지 같이 찍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 축의금은 사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는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균 축의금은 78,900원. 축의금에 대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친하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 좀 뭔가 인원 채우듯이 결혼식을 하는 문화 자체가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조금 나는 안 친해서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은 뭐 내가 준비한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상부상조의 의미로 시작된 축의금. 갑작스러운 초대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진심이 담긴 축하를 주고받을 사람만 부르는 건 어떨까요?